세운 다구치.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다시 맞붙는다. 박세웅과 타구치 카즈토가 선발 격돌한다. 한국은 19일 오후 6시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회 우승을 놓고 다툰다. 한국은 16일 1차전 일본에 7-8로 패, 17일 2차전 대만에 1-0으로 승리해 결승에 선착했다. 1승을 안고 있던 일본은 18일 대만을 꺾고 2승을 거두어 결승에 올라왔다. 한국은 선발 투수로 박세웅을 예고했다. 이번 대회 첫 등판이다. 올 시즌 28경기 12승 6패 평균 자책점 3.68을 기록했다. 대표팀 유일한 10승 투수. 일본은 좌완 타구치를 내세운다. 올 시즌 26경기에 나와 완봉 1회 포함 13승 4패 평균 자책점 3.01을 기록했다.